아침부터 아주 너무 좋은 소식이 막 들려서 어제는 네. 김학의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MB를 보내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시작을 분노로 시작하는 건 안 된다. 이건 분노하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풍악을 울려라. 축배를 들어라. 떡을 돌려라. 17년 17년 야 각하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날이 와요. 후후.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17년도 솔직히 17년도 약하죠. 자, 일단 이 강훈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본인이 돈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이런 판단을 남들의 말로만 한다는 거. 네. 이거는 뭐 진짜 그 검찰의 만행이고 아, 이 저기 그 정부의 압박에 의한 그런 눈치 보기 판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진실을 언제든 드러난다. 아하, 그래서 이 재심이든 뭐든 법적인 모든 방향을 갖다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진실을 밝힐 것이다. 다 동원해서 한 거 아닌가? 이제 뭐 남았어요? 다 동원했잖아요, 진짜. 예, 예, 예. 근데 또 이때 뭐가 있는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 제가 이 방송에서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려고 다 부정선거해서 저희가 정권도 잡고 민주당 의석도 이렇게 늘어놓은 거니까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잠깐만. 부정선거라는 말을 왜 들어가세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180석을 합니까? 이게 다 그 우국지사들이 초능력으로 일으킨 부정선거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깨알 정보인데 예. 조만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당무감사위원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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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각 지역위원회별 당무감사를 하거든요. 예. 지역위원회별 당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예, 이 감사 과정을 통해서 감사하게 나가실 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나간다? 예. 혹시 저 예전에 앵커였었던 그분 나가십니까? 예, 그 초능력을 초능력설 신봉자. 아, 예. 오. 민주당이 염력을 사용해서 표를 바꾼다고 생각하신 분 계신데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상한 정당이라도 예. 어느 정도 수준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수준을 넘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빠이빠이를. 뭐 그러니까. 제가 아직 당무감사의 결과를 본 건 아닌데요. 예.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자, 대법원 2020 도 상구 7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보도 자료 이러면서 대법원의 공보관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건에 개요하면서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다스 자금횡령했다는 거예요. 지가 다스 주인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빼돌렸어? 350억 원이나 돈을 빼돌렸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무기징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도 무기징역 가는 범죄입니다. 그다음에 다스의 법인세를 포탈했어. 포탈 액수가 얼마? 115억 원. 얘는 1, 2억은 돈도 아니에요. 어? 그리고 뒤에 보면 직권남용해가지고 다스 관련한 미국 소송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다스를 갖다가 재직 당시입니다. 재직 당시에 네. 방어를 하느라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없어. 나라고 뭐고 없어. 국익을 팔아서라도 지 돈을 지키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또 그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천안 명의로 보유한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상속,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까지 했어. 그러니까요. 아, 참 알뜰한 놈이죠. 예. 이걸 알뜰하다고 하면 됩니까? 아, 정말 지저분한 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건 그냥 흥신소를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긴 또 이제 어김없이 삼성이 또 등장하죠. 예. 야, 자랑스럽다 삼성. 뭐 인류기업 삼성.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예. 예. 2007년 11월서부터 2008년 1월까지 피고인을 위해서 에이킨 검프 계좌로 월 12.5만 달러씩 3개월에 합쳐서 37만 5천 달러를 송금을 했대. 37만 5천 달러면 얼마예요? 이게 법률 비용 4억 정도 되는 거. 4억이 좀 넘는데요. 네. 이게 법률 비용으로 쓰려고 변호사에게 선금을 끊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뇌물을 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돈으로 직접 안 주고 공무원한테 가갖고 쓱 하고 첨부를 채워놓은 식당 카드 이런 걸 줍니다. 뭐 김 사무관님 소고기나 좀 드시죠. 그러고 이제 한 50만 원짜리 선불을 해놓은 카드를 쓱 지워주면 이 카드가 결제된 시점이랑 이 사람이 먹으러 가는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적이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법률 회사에다가 돈을 먼저 그어놓고 각하 소송 때 편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돈을 준 사람은 삼성이고 받은 사람은 에이킨인데 그런데 왜 이걸 갖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범죄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이 에이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명박이가 수임료나 이런 걸 준 적이 없는데 에이킨이 법률적으로 대행을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지도 않고 미국 변호사가 대행할 리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준 셈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이명박한테 직접 준 뇌물이니까 법률회사에 주고 법률회사는 그 돈 받았으니까 이명박한테 돈 안 받고 소송을 해줬는데 이걸 밖에서 보면 한국 검찰이 미국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기 전에는 돈의 흐름을 알 수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피해간 겁니다. 진짜 꼼꼼하게 했는데 세상에 그럼 삼성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줬느냐. 529만 달러. 529만 달러. 여러분 예전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네. 그럼 미국 드라마가 있었죠. 예, 거의 600만 불을. 그 사이보그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을 준 겁니다. 70억 원. 예, 70억 원인 거죠. 예.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70억. 그러니까 솔직히... 누구는 말 사주고 누구는 예. 변호사비 대주고 각 대통령의 니즈에 맞게. 예.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 삼성의 특기죠. 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박근혜가 조금 억울하죠. 자기는 들받았거든. 여기는 변호사비만으로도 7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예 그런 억울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예. 자 그다음에 국정원의 특별 사업비를 횡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부하가 있으니까 국정원의 특별 사업비로 영수증을 안 꺼내도 되는 돈을 야 좀 갖고 와 그렇지가 쓴 거겠죠. 아니면 예. 부하가 알아서 상납을 했거나 원세훈 아 예 원모모 피고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원세훈 예. 원세훈이잖아요. 예, 다 알잖아요. 예. 원세훈은 사실은 그냥 MB의 집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이었죠 원래. 그러다 네. MB가 서울시장 할 때 눈에 띄어갖고 너무 일을 잘 봐주는 거야. 창창하게 잘 나가다가 결국은 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아마 지금도 수감 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07년 1월에서부터 2008년 4월까지 국회의원 공천하거나 기관장을 임명을 기대하는 그런 피고인에게 예. 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예요. 한 놈한테 19억 6천만 원, 그다음에 지주회장 연임 관련돼서 3억 원, 원, 비례대표 추천 한 놈한테 4억 원, 그다음에 모 그룹 관련돼서 5억 원, A상사 관련돼서 2억 원, 뭐 선원사업 관련돼서 3억 원,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기본적으로 뭐 선거법 위반인데다가,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인데다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예요? 뇌물, 그러니까 공직자의 그 뇌물 관련한 네네. 그런 것들 다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해도 솔직히 10년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증거가 일부 안 나오기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해서 무단으로 파괴하고 유출하고 은닉한 혐의가 있는데 이게 본인 빌딩 지하실에다 가둬놨다가 검찰이 털고 싹 들켜서 사실 이걸 들키면서 범죄 혐의가 또 드러난 부분들이 맞아요.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을 되살려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읽어드렸는데 특히 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파괴했던 이 범죄는 더욱더 분노스러운 게 노무현 대통령과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합법적인 그런 그 권한에 의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그 연결해 가지고 들여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서 회고록을 집필을 하는데 예. 그럴 때 청와대에서 썼던 기록들을 가지고 집필을 해야 하니 그렇죠. 근데 내가 매번 청와대에 올라가서 쓸 수가 없으니 봉하마을 컴퓨터에 이지원 시스템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걸 이제 국가 기록물 유출로 이명박이 뭐라 아, 또 말하다 보니까 열받네. 진짜 열받지 않습니까? 아, 술 먹고 방송하는 게 아닌데. 자, 좋아요. 좀 더 분노를 내보세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위반되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라까지 해가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물었는데 그거랑 지금 지네 지하실에다가 국가 기록물 갖다 짱박아 놓은 거랑은 이게 범죄 수준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이거 범죄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치면서 더군다나 모든 걸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이제 기록물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네. 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접속을 하는 것을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진행을 했는데 이 쉐리들이 특히나 이 기레기 쉐리들 말이야 정말 얘네들은 마치 대통령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컴퓨터를 떼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무슨 하드디스크를 갖다 갖고 와서 여기서 설치해가지고 한 것처럼 보도를 했었어요. 그건 다 사실 부분이라는 예. 게 밝혀졌죠? 그 뭐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트라망을 연결해서 대통령으로서 기록을 남기는 역사적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망신 주고 방해했던 것이 그 당시에 MB이고 그다음에 MB가 가장 쿨하다고 말했던 검찰들의 행태였죠.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 1심에서 15년밖에 안 나왔어요. 네, 네. 1심에서 15년 나왔던 게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액수 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면서 삼성 예. 뇌물 같은 경우도 500만 달러만 인정을 했고 예. 예 그런 관계를 통해서 무죄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형량이 이렇게 좀 낮게 받고 추징금도 작았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이게 17년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징금도 이제 82억이 되고 네네. 그 벌금만 130억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되는데 이때는 뭐가 달라졌던 거죠? 그때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에 대해서 죄를 더불어서 징역 5년 플러스 12년에서 총 17년 선고를 받았었고요. 예. 이 당시에 삼성이 준 뇌물은 처음에 좀 빠졌던 부분이 다 들어와서 756만 불. 그러니까 80억 원 가까운 돈이 삼성 뇌물로 들어갔다는 게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그 원장의 뇌물은 그대로 4억이 인정이 됐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포함이 되면서 형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근데 이 정도인데 왜 아니 왜 17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벌금이 130억밖에 안 돼요? 일단 다스 법인세 포탈한 것도 무죄를 받았었고 예. 당시에 다스 자금 횡령을 한 부분 중에서도 97억이나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 예. 기업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딱 맞추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예. 사실 삼성이 준 전체 액수가 이제 1000만 불이었거든요. 예. 1000만 불 그럼 이제 120억인데 잠깐만 그 중에서 250만 불 정도 인정을 못 받고 아하. 예. 750만 불. 이게 사실 뇌물이 750만 불이라고 말하는 거랑 1000만 불이랑 말하는 거는 되게 차이가 있죠. 어감의 차이가 있죠. 네. 근데 100억을 넘어가는 것도 차이가 네,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 당시 뭐 지금까지도 그 마찬가지지만 검사든 뭐든 옛날에 자기들이 싸게 불러 놓은 걸 갑자기 비싸게 하는 것을 되게 좀 두려워하죠. 예, 두려워하고 네. 어쨌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무죄가 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이런 상황에서 판결의 의의를 보시면 대통령의 직무 권한,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또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 취득 시기 등의 대통령과 관련된 재반 형사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해놓은 판결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해야 할 짓과 하지 말아야 될 짓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했죠. 면밀하게 이제 정리를 한 가르마를 탄 그런 판결이다. 그래서 이 네, 기준으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 판결의 의미다 이렇게 대법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재항고 등의 절차들도 마무리를 지었고 예. 이런 식으로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점까지 확실히 못을 박아서 이명박이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이 없이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맞습니다.